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페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아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요즘 쓰는 립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입술 색을 죽여놓은 거거든요. 제가 원래 화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건 아이메이크업이었는데 아이메이크업은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만 하게 돼서 요즘에는 립 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립 제품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항상 거기에다가 겉엔 이걸 발랐고 안엔 이걸 발랐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입술을 데리고 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입술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안쪽이 조금 말려 들어가고 여기 위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삼각형이 그려지는 이렇게 점이 있는데 저는 이 점을 항상 살짝 죽여주고 여기 말려 들어간 이 입술을 조금 더 채워줍니다. 그래서 살짝 오버립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가장 질문이 많았던 립 조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립 펜슬 세 가지고요. 하트 퍼센트 도톤 모드 립 펜슬입니다. 크리미 핑크랑 스트로베리 밀크 드라이 로즈 이렇게 세 가지를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여기 립 라인을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블렌딩을 겉에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쉐딩용이랑 하이라이트용이 따로 다 있긴 하거든요, 제품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색상 있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드라이로즈 색상을 쉐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스트로베리 밀크 색상을 하이라이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운 재질의 립 펜슬이라서 그리기도 쉽고 발색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스트로베리 밀크 색상으로 점이나 살짝 진한 경계선을 먼저 풀어주고 드라이 로즈 색상으로 그 아래쪽에다가 쉐딩 넣어주듯이 살짝 그려줍니다. 그럼 조금 도톰한 입술이 되거든요. 여기 위쪽이랑 말려 들어간 부분 살짝 이렇게 오버립된 입술을 가지고 이 위에다가 틴트를 올려주는데 하트 퍼센트 도톰 모드 퓨어 블루 틴트 04번 모브고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모브톤의 친구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모브해서 회기가 도는 친구가 아니라 딱 진짜 예쁜 말린 장미 느낌? 그리고 착색도 되게 잘 되고 촉촉함이 남는 느낌이 되게 깔끔해서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풀립으로 바르면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바르고 글로즈를 더 추가하는 느낌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반짝반짝 거리는 친구예요. 예쁘죠? 근데 이게 쉽게 날아가지 않고 지속이 잘 되는 친구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였습니다. 딱 봐도 많이 쓴 게 느껴지죠? 롬앤 글래스팅 워터글로스 00번이고요.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 색감이 약간 핑크빛깔이 됐는데 이렇게 핑크빛깔은 아니고 완전 투명 그 자체인 친구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엄청 자글자글한 펄인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꾸덕한 느낌인데 바르면 플럼핑 효과가 있는지 살짝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바르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느 정도만 바르냐면 입술 위에 산 부분이랑 이 끝에 이런 식으로 했었고 두 번째로 질문 많았던 친구는 이번에 딱 저한테 어울리는 립이라고 하면서 받은 생일 선물이었는데 얘 자체로 엄청 영롱해서 딱히 다른 조합 없이 이거 하나만 딱 발랐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하죠? 예뻐. 안마?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이게 거울이 지금 반사판 역할을 해서 더 반짝반짝하게 보이는데 이런 느낌? 굿. 그리고 세 번째 거. 세 번째부터는 제가 섀도우를 좀 사용을 하는데 핑크랑 올케이크 무드 팔레트 11호 포커스 상점 제법 쨍한 핑크. 올케이크 길어. 이렇게 막 묻혀서 입술을 감은 다음에 솔직히 이렇게 넓게 해줘도 여기 아래가 그림자지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다음에 요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에뛰드에서 그 픽시 틴트 18호 쿨핑 온탑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색깔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촉촉하게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 바로 지나면 엄청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블렌딩 하기도 좋고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톤 색깔이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얘는 그냥 뽑았을 때 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살짝 덜어내고 발라야 돼요. 이런 느낌. 너무 예뻐!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살짝 피칭이 되고 그 끝?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예쁘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살짝 흰기가 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요 제품을 살짝 위에 올려줍니다. 얘가 지금 약간 웜하게 잡히고 있는데 카메라에 실제로 보면 좀 버건디 느낌의 핫핑크예요. 쭈른. 여기 안쪽에 약간 이렇게 너무 예쁜 립 완성. 어때요? 이미 이 픽싱 틴트도 되게 블렌딩이 잘 되는 편인데 그라데이션 느낌이 살짝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이거 두 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보여드릴게요. 입술이 점점 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와봐. 네 번째는 블러셔 사용해줄게요. 어바웃톤 플러피 웨어 블러셔 배쉬풀 핑크. 요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 3C 벨벳 립 틴트입니다. 벨벳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거든요. 얘도 그렇게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딱 뽑은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많이 덜어냅니다. 진짜 이렇게 한 번 지나갔다가 나오면 딱 색감이 예쁘게 얹어져요. 진짜 벨벳 그 자체로 입술 주름 하나하나를 메워주면서 내 입술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연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포스쿨 아트 클래스 요 9호로 이렇게 긁어줘요. 살짝 톤다운 시켜줄 친구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이렇게 보시기에도 살짝 갈색기가 도는 친구인데 얘도 진짜 벨벳 느낌. 이런 식으로 안쪽에 쓱쓱 발라줬습니다. 진짜 블러된 느낌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영상에서 엄청 많이 안 쓰긴 했을 거예요. 이런 립도 사용한다. 그럼 그 정도만? 이제 다섯 번째? 다시 아까 그 조합으로 이때도 이 색상 사용해서 이게 마지막 립 조합인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립 조합이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조합입니다. 여기다가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10 핑크 센트 요런 색상의 친구거든요. 미지근한 느낌의 꽃잎 느낌?
이라고 보면 되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벨벳 립스틱 같은 애들이랑 비슷한 재질이라서 되게 블렌딩 하기 좋은 친구거든요? 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줬으면 하나는 매트하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선택지와 하나는 조금 촉촉하게 올려주는 선택지 아니면 아예 글로시하게 올려주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끝내는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롬앤 립스틱보다 살짝 더 채도가 있는 어두운 느낌의 친구고요. 안쪽에 이렇게 입체감 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나 페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모브 밤 산책길인데 얘는 살짝 채도를 눌러줄 때 쓰고 얘는 그냥 색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촉촉한 느낌? 이게 실제로 보면 색깔이 진짜 예쁜데 지금 카메라에서 진짜 안 잡히네. 이런 물광 느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얘네는 기름광 느낌이고 이 친구들은 물광 느낌이에요. 기름광, 물광. 다시 롬앤까지 발라줬고 이 친구는 글로이 밤인데 색깔이 엄청 모브하죠? 이런 보랏빛 느낌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색감을 죽여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살짝 더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립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게 가장 제 얼굴에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제가 많은 립 제품을 사용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보고 싶은 영상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